고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호랑이띠랑 좋은 궁합은 개띠, 말띠, 돼지띠가 있습니다. 개띠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개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책임감 강하고 충직하잖아요. 충성심 강하고. 근데 이제 개띠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건 참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 범띠 같은 경우 포부가 크고 주위에 사람들 많고 그런 반면에 자기 중심적이고 성격이 엄청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띠 같은 경우 이성적이고 진솔한 성격으로 좀 느긋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범띠의 그런 부분을 개띠가 서로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범띠의 급하고 이기적인 성향을 조금 눌러주는, 잘 보완해주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띠는 보통 명랑하고 쾌활하고 주위에 인기가 많은 반면에 말이랑 행동이 앞서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고 경솔한 성격을 좀 지닌 반면에 있어서 호랑이띠는 듬직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말띠 같은 경우 사업이나 결혼 상대로 참 좋거든요. 서로 보완을 해주고 범띠가 말띠를 좀 이끌어가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죠. 범띠 같은 리더십이 있고 근데 조금 리더십이 있는 반면에 이기적이죠. 돼지 같은 경우는 강직하고 모든 일을 성실하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돼지가 좀 욕심 많고 충동적인 면이 많잖아요. 돼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기를 싫어하는 돼지띠는 추진력 있는 저기 범띠의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그렇게 욕심 많고 충동적인 면을 호랑이가 좀 눌러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둘의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까 호랑이가 돼지를 배려를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돼지가 호감을 많이 느끼고 따르는 편이죠. 둘의 같은 성향은 책임감이 강하고 원하는 성과를 위해서 둘이 화합이 잘 되는 띠 궁합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부부도 좋지만 사업 파트너로서는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원숭이띠랑 박띠랑 용띠.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앞에서도 전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범띠 같은 경우는 용맹하고 리더십도 이렇게 하는데 원숭이가 장깨가 많잖아요. 범의 용맹성을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삭빠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범띠랑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범은 우직하고 단지 고지고대로 가는 행동이 있는데 원숭이는 처세술에 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죠. 그리고 만약에 같은 직장 동료라 그러거나 부부라 그래도 범띠가 봤을 때 원숭이띠는 약삭빠른 거죠. 그래서 둘이 궁합은 전혀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한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범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얘기한 리더십이 있는 반면에 닭띠 같은 경우도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범이 우직하면 이렇게 자기 주장 강한 반면에 닭도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성격을 나쁘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아무리 살펴도 둘이는 결과를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이는 안 맞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도 리더십이 강하고 용띠도 저희가 보면 리더십이 강하고 영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은 가능한 것 같으나 머리가 둘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싸우는 격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져주고 존중해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싸움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리더십이 강한 동물들이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최고의 궁합은 말띠랑 범띠라고 그리고 최악의 궁합은 용띠랑 범띠라고 둘이 누군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포기를 할까요? 져줘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